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사진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이 된 사진부터 한번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뭐 기술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쓴 사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반자동 모드로는 어지간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진은 반다종 모드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수동 모드를 써야 돼요. 일단 ND 필터를 써야 되고요. 지금 대낮인 것 같은데 ND 필터 써야 되고, 그리고 파도의 유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 심도와 그 심도에 맞는 셔터 스피드 값이 전부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반자동 모드로만 너무 이렇게 찍으시는 게 아니라 수동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여야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은 적정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파도 사진을 찍는데 셔터 스피드 얼마로 둬야 되느냐. 비가 오는데 빗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얼마로 줘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최적화된 값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죠? 이 사진은 그래서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메타 정보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메타 정보가, 네, 공개 안 해놨네요. 네. 역시,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ND 필터 쓰고 그 다음에 수동 모드로 해서 적정 심도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검도 이세 가지가 말이죠.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잘 찍었네요. 네잘 찍었는데 목의 T라고 하면은 여기 엄지손가락 지금 너무 크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 사진은 뭐 제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딱 보려고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썸네일 이미지, 작은 이미지에서도 이게 보였어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쉽죠. 차라리 이 손가락에 각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 사진은.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도 상당히 괜찮은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일단 뭐 애기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보정이 너무 과하게 돼 갔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보정이라는 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블러를 이렇게 강하게 먹일 필요가 있었느냐. 네, 사실은 그 요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요런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조금이라도 좀 공부하시고 보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다 이게 보정으로 했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좀 티가 안 나야 돼요, 보정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다음 보정을 티안 나게 하시는 국내 작가분 중에서 여러분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면 이제 김주원 작가님이라고 있는데, 본 사진 보고 있으면 보정 어디에 손댄 건지도 모르겠고, 네,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정을 잘합니다. 그분께서는. 네. 저도 그분 사진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될수 있으면 사실적인 부분에서 티가 안 나게, 그렇게 처음에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건 상당히 잘 찍었네. 점수 높게 나와야 되는데 74.4 의외네요 이거. 예, 상당히 잘 찍었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뭐 분위기에 따른 빛의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 적절하게 이제 컬러 필터를 써서, 젤 필터라 그러죠. 네, 그런 필터를 써서 이렇게 조명과 혼합을 해서 찍은 거, 요것도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네, 이거부터 보면은 이 사진은, 네,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캔디드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치는 두고 봐요. 이제 그 허용치가 뭐냐면은 사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블러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의도적이지 않았던 블러가 발생하는 거는 저는 캔디드 사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전시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에서 두개다 빗나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의도치 않은 블러, 얼굴, 손,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사진의 완성도, 메시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대체 이 사진 한 장으로 예, 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네, 급하게 찍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보면 네, 200mm에서 땡겼네요. 그래서 캔디드 사진이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나쁘게는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기보다는 일단 사진 그 자체로의 내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찍고 어디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한 댓글로 욕은 한 100개는 박히는 네, 그런 사진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애초에
예, 완성도를 못 가지고 찍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설득이 잘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 사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 좀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게 누가 봐도 작가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블러가. 예, 그죠? 근데 이걸 작가의 의도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니들의 사진에 대해서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위험해요.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캔디드에 들어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캔디드가인데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건잘안 나오고. 근데 묘사를 되게 잘했어요, 진짜. 그 대형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참, 절묘하네요. 또 우산도 이렇게 딱 들고 있고, 비슷한 색깔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볼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네요. 이 사진은. 예. 설마 이게 메인 웨딩 작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친구분이나 뭐 지인분이 가서 그냥 찍어준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뭐요? 이거 뭐죠? 예. 부캐 이게, 블러가 발생했죠, 지금. 여기서. 이러면 이제 이건 일단 못 쓰는 사진입니다. 이건 버려야 돼요. 예. 근데 이 부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할줄 모르시다 보니까, 이 팔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정이 좀안돼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옆으로 좀 몸을 틀어가지고 다리를 꼬면은 오히려 좀 멋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도. 아니, 너무 생뚱맞은 지금 포즈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그 일면에 이게 이름과 비슷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분이 찍은 사진인데 딱히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완성도는 뭐 최하입니다. 그 사진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근데 사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렇게 안 찍어요. 의외로. 예. 의외로 이렇게 안 찍고, 처음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어디 한 곳에 딱 꽂혀버려가지고 이렇게 찍으신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돼. 보통 강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에 너무 꽂혀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없어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사진이. 사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현장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잘려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진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 구도, 구성, 비율 아무것도 안 맞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다 안 되다 싶으면은 그냥 차라리 전체적으로 많이 찍어가지고 현장감을 좀 주는 그런 느낌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진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아까랑 똑같죠.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건데, 그런 거예요. 일단 다가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완성도도 비례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네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 한안 좋은 댓글 한 100개는 박히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 뭐 포토그래퍼가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어떻게 찍었죠? 이 연출인가? 캔디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 보니까 생각나는 사진이 있는데, 예전에 남인근 작가님이라고 아마 대부분들 아실 거예요. 사진 오래 찍으신 분은 이제 메카프로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그 남인근 작가님께서 어떤 사진을 유럽에서 찍었냐면은, 캔디드 사진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캔디드 사진인데 남녀가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있는데 여성분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앞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장면을 딱 이렇게 찍으신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이게 이때까지 제가 실제로 우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웨딩슨에 판창할 때는 진짜 맨날 봤죠. 그때 웨딩슨 찍을 때마다. 그런데 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남인근 작가님이 찍은 사진을 보고. 아무튼,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그것에 대해서 소화를 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 네, 요것도, 이 사진은 솔직히 조금 인상이 깊습니다. 네, 요거 뭐 사진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사진 자체의 느낌이라든지 분위기, 전달력, 채도, 보정, 이런 것도 그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고요. 뭐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진의 완성도만 보면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사이드 미러로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그런 대상과 그와 이제 반대되는 방향에서 오는 그런 대상.
자전거, 자전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검은색 옷을 입거나 회색 옷을 입었다면 또 부각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색 옷이 딱 나올 때이 사진은 선택해서 넣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 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빨간색 옷을 입은 자전거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겁니다, 이거는.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한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뭐 사진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사진이 계속 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진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각선 구도로 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피사체가 몰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준 거. 이런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궤적의 방향인데 지금 보면은 궤적이 지금 가로 세로, 대각선, 지금 막 궤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공간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는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으로 차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합적인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을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쪽 궤적도 표현되고 여기 궤적도 표현되고 저기 궤적도 표현되고 막 궤적이 막 여기저기 산지에서 막 이렇게 혼합이 돼 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 사진 괜찮네요. 네, 이 사진은 일단 부정을 상당히 매끄럽게 했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저녁이라 그러죠. 해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그런 시간대, 그런 시간대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차분함이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묘사를 한것 같아요. 보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더 적막한 느낌도 들고 좀 평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드네요, 이 사진은. 네, 그리고 적절하게 채도를 좀 적절하게 잘 빼줬어요. 네, 너무 채도를 확 빼버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정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프리셋 강좌를 안 하죠. 그죠? 네. 라이트룸 프리셋 강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왜안 하냐면은, 그 프리셋이라는 게 사실, 뭐, 사진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은, 모든 사진에 써야 되는 게 프리셋이 아닙니다. 특정한 환경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빛의 색온도라든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맞는 데이터 값을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프리셋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이 사진에 이 프리셋을 입혔는데, 다른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이 프리셋을 입히면 그대로 안 나옵니다. 뭐, 대비 이런 거다 돌아가요. 네, 완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찾는 거죠.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프리셋을. 그렇게 되면은, 그, 여러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셋보다는 될수 있으면 하나하나 좀 직접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 못 찍은 것 같아요?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못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못 찍은 사진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12mm? 12mm? 12mm가 뭐죠? 어떤 렌즈죠? 12mm가? 어쨌든 이분이 좀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광각 렌즈를 썼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각 렌즈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근이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네,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보이고 이 원근인데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뒀으면은 인물이 이렇게 좀 작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퍼지는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억제를 할수 있거든요. 이 렌즈 화각에 대한 이해가 좀안돼 있다 보니까 그냥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완성도만 보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네, 화각의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 참 묘미가 그런 게 있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네. 뭐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흑백 사진이 주는 그 매력은 컬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주변을 잘 찾아보면 또 흑백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런 피사체들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풍경을 찍고, 뭐 아름다운 모델분을 섭외하고, 이거는 뭐 정말 좋은 현상이죠. 사진을 찍는데.
근데 이제 주변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예,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뭐 숙제를 하나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물들 있잖아요. 뭐 동물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것을 흑백으로 찍는 겁니다. 흑백으로 찍어가지고 태그를 데르센 흑백 사진 이걸로 갑시다. 네, 그걸로 하면은 이제 검색이 되겠죠.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밖에 나가기도 힘드실 텐데,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주변을 좀 많이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구도와 구성 이런 것도 연습이 또 되거든요, 하다 보면.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